좋진 않네요. 네. 자, 다음 소식 뭔가 이슬 씨. 네, 한마음에 포착된 중간 열기입니다. 부산을 즐기는 스타들, 80여의 스타가 영화제를 흠뻑 즐겼습니다. 아, 진짜 와. 다양한데요. 네. 개막 7일째 부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부산 국제영화제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, 스타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데요. 가장 먼저 스타의 숙소.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아, 오늘 예, 배우의 밤 스타로드 레드카펫 한번 행사 더 있어서 가고 네. 있어요. 오늘 혹시 일정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? 저희 영화팀이랑도 밥도 먹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.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마음 TV 애청자 여러분들. 좋은 가을입니다.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? 뭐 반주? 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이제 개막식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? 저는 대구탕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대구탕 먹고.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? 오늘은요.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. 거기 먹으려고요.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.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우성 씨. 오, 정우성 씨. 정우성 씨. 그의 등장에 한순간 말이 된 현장. 재밌었어요. 네. 집에 악마가 있나 봐요. 아, 좀 분명하네. 힘들게 찍었고 힘들게 연습했습니다. 상상을 초하는 정우성 씨 인기 살아있네.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. 아, 진짜 예. 이현우 씨. 오늘 네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열기가 네. 뜨거워서 네. 저희 마음도 들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비주얼 커플 떴다고 난리예요 부산에 지금. 너무 좋은데요. 네? 해운대를 걸으면서 네? 영화를 보면서 네? 즐기면 되죠. 그런 저는 꼭 봐야죠. 비주얼 커플이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마음에 드시나요?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. 눈빛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. 영화 깡처리로 돌아온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? 부산! 여기가 대단하고 네.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? 술이죠 뭐. 정대기! 깡처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국제영화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번 봐도!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구성 씨. 아니 부산을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. 越来越 漂亮. 부산 越来越 漂亮. 因为这次我来做主持人吧。부산에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와, 我连续去了两天的 BBQ. 불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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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들으시고. 부산으로. 눈을 어디서? 식을 줄 모르는 부산의 열기.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. 바로 배우 최승연 씨. 그때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. 가는 곳마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발 디딜 틈 없는 현장. 그 사이를 뚫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부럽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거예요? 영화제에 온 거는 3년 만에 온 것 같고요. 너무 행복하죠. 너무 감사드리고 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어요. 아 정말요? 여동생이 배우 최승연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.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정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재밌겠네요. 탑이 아닌 이제 영화 배우 최승연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동굴 같아요. 설레고 있습니다. 하다가 네?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? 되게 좋으신데 손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했어요. 아, 지금 이게 다 부상 당한 거예요?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.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액션 씬을 찍다가 이제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살점이 한 이만큼 날아가서 이제 접근 수술을 이제 모아서 수술을 네, 아팠죠. 네. 김유정 씨랑은 그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어떻게 돼요? 띠동갑이에요.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 띠동갑이네. 네, 친구처럼 지냈어요. 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. 네. 뭐 촬영 처음 크랭크인 들어가는 날도 비가 오고
중요한 신 찍을 때도 비가 오고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 어. 저희 감독님 이름이 안 그래도 박홍수 감독님이세요. 정말 잘 어울리네요.